박완서 누나의 그래 겨울은 따뜻했네 이건데요. 이거 뭐냐면요. 지 동생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6.25 때 동생 유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진짜예요. 동생 유기예요. 동생 버리고 나중에 찾아? 안 찾아? 찾긴 찾는데, 굳이 왜? 예, 맞아요. 찾긴 찾아요. 찾긴 찾는데, 맞긴 한데, 굳이?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동생이 결국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I'm sorry 하고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쟁의 비극성이 뭐겠어요? 이산가족 얘기하는 거고요. 계층 문제가 이제 그 중산층,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생 유기 때 있잖아요. 동생을 유기를 한 나머지 두 명은 엄마 아빠 유산으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개떼부자가 되진 않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져요.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을 찾으니까 어떻게 돼? 굳이 얘를 우리가 거시기 해야 되나? 라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이제 개콘 깔은 게, 언니 있거든요, 언니? 언니의 전 남자친구를 동생이 짝사랑해요. 그랬더니 언니가 그걸 또 질투해서 이 둘을 갈라놔요. 그러고 이제 그 동생은 이제 거의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고, 그 남자 잘못 걸려가지고 또막 그, 맞아요. 원투펀치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당하는데 뭐 결국에는 동생이 뭐 아파. 그래가지고 알아누워. 그러고 죽어. 근데 죽을 때 이제 사과를 하는데 이미 죽었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산층의 위선이다. 이것도 허위다. 왜냐면 겉으로는 막, 동생 찾아야지, 찾아야지 이래놓고는 정작 어디 있는지 뻔히 아는데 적극적으로 안 찾거든요. 그래서 직접 봅시다. 뭔 말? 앞부분 줄거리. 1.45 때가 언젠지 아시죠? 이제 그 우리나라 쫙 밀렸을 때, 맥아더 장군 오기 전입니다. 왔나? 맥아더는 있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안 했던 건가? 뭐 어쨌든 간에 145퇴 북적이던 피란길에서 수지, 여기서 이제 수지가 그 쌍년 비치예요. 비치, 예, 얘가 언니야. 비치인데 이 수지가 먹을 것을 빼앗기기 싫어 동생의 손을 일부러 놔버려요. 레전드죠. 여기서 유기합니다. 혼자 가족에게 돌아오고 가족을 잃은 오목은 서울의 한 고아원에서 성장한다. 전쟁 중 부모를 모두 잃은 수지와 오빠 수철은 부모의 유산으로 유복한 생활을 하는데, 고아원에서 자란 오목은 입시 학원에 급사로 취직하여, 뭐 이제 그냥 뭐 조교 선생 뭐 이런 건가 봐요. 급사로 취직하여 그곳을 거처 삼아 지내다가 설 연휴가 되자 혼자 남게 된답니다. 즉 둘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전쟁 당시 이후에 완전히 얘네가 정반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요거. 전쟁 당시 이별한 후그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앞부분 줄 마지막 부분. 뭐 비치라고 설명 안 해도 이미 앞부분 줄거리만 읽어도 쌍년이네 바로 나오죠. 읽으면 더 대단해요. 가관이에요. 고아로 자랐으면서도 그렇게 홀로 있어보긴 처음이어서 모기는 이 오목이에요. 근데 이게 얘가 본명이 아니거든요. 오목이가. 모기는 그 무서움증을 이겨보려고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를 걸었다. 그러면 사면의 벽이 즉각 같은 물음으로 그녀를 조소했다. 조소가 뭐야? 타이르. No. 비웃음. 그러니까 막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데 벽이 막 이렇게 비웃는 것처럼 들리는 거지. 자기가 지금 혼자니까. 난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 악랄한 조소에 그녀는 위축되고 마침내 그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릴 것 같았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만큼 내가 어떻다는 거야? 혼자 남겨진. 내가 쓸쓸한 외로움이에요. 외부를 향해 굳게 셔터가 내려진 7층 건물 속의 정적과 공허는 그녀가 홀로 감당하기에 너무도 거대한 괴물이었다. 그러니까 얘는요, 지금 입시학원이니까 우리 뭐 여기 이 지혜듀도 입시학원이죠? 여기에 설날에 혼자 있다 생각해봐. 오래 거. 그러니까 지금 얘도 그런 거야. 7층 건물에 혼자 있는 거야. 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를 거쳐서만 살고 있다며. 그러니까 여기가 집인 거야. 그럼 설날 연휴 내내 여기 있는 거야. 5, 6, 7, 8층 니 혼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막 그냥 너무 막 외로움이 막 거시기 한 거지. 그래서 여기 오목이 느끼는
이거 지금 이 몇 인칭 같아요? 몇 인칭이야? 지금 얘기해 주는 거 보니까 이 부분 서술 시점이 어떻게 해요? 3인칭 뭐? 관찰자야 전지적이야. 3인칭 관찰자야 전지적이야. 아니 읽었잖아 방금.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냥 대놓고 야 건물 속 정적과 공허는 그녀가 홀로 감당해 너보다 거대했다. 이거 그냥 대놓고 얘기해 줬잖아. 얘 지금 어떻다? 혼자 감당 못한다. 알려주죠. 원장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원장 아버지니까 뭐야? 어디예요? 몸이 붙지에 뒷다리 부위과. 예? 목이 뒷뒤엔 내 니따위 고아가 어딨을까요? 어머 그 밑에네 C8. 아 이거 주갈 빠졌네. 어쩐지 애새끼들 이거구나. 이거 어디다 쓰냐면요 방금 읽은 데 있죠. 그 악랄한 조소에 그녀는 위축되고 마침내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릴 것 같았다. 외부를 향해 굳게 셔터가 내려진 7층 건물 속의 정적과 공허는 그녀 홀로 감당하기에 너무도 거대한 건물이었다. 걷다가 쓰세요 이거. 괴물이었다. 네 거기에요. 괴물이었다까지. 예. 거기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아직 여기 읽지도 않아요. 이씨, 너 어떻게 걷다 쓰냐? 나 아직 거기 안 읽었는데. 어디부터? 너는 누구냐? 밑에 있는 거. 네. 걷다가 이거 쓰시라고요. 너는 누구냐? 밑에. 조금 더워? 네? 한 칸만 앞으로 와, 더우면. 이게 너무 좋으니까. 아, 확인. 시원하고 근데 아마 얘들 이따가 춥다고 찡찡대서 적어야 돼. 여기는 냉방병 라인이거든요? 여기는. 볼게요. 해봐. 원장 아버지가 보시고 이거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이거 줍니다. 원장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그가 그 독특한 목청으로 뭐가?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 잔무에 쫓겨 있고 지내던 원장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아무 할 일 없이 홀로 있게 되자 참을 수 없이 간절해졌다. 원장 아버지는 어디 원장이 있어요? 자기를 예전에 돌봐줬던 고아원. 고아원장이겠죠. 지금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그 이름을 악착같이 움켜쥐고 있다가 이름으로 자기를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눈부신 자존심이었던가를 이제 알 것 같았다. 연휴 이틀째 되는 날 모기는 또 야한 거 봐가지고 모기는 원장 아버지를 찾아보기 위해 영광학원을 벗어났다. 얘 있는 데가 영광학원인가 봐요. 일찍 돌아오도록 해 미스 오. 별 볼 일 없이 시내 싸돌아 다녀봤댔자 지가만 허룩해지지 이득될 거 하나 없으니까. 아, 수의영감이었네. 나이 지긋한 수의영감이 생각해서 해주는 소린데도 목이 듣기엔 니 따위 고아가 왜 부술해봤자 돈 쓸 일밖에 갈 데가 있겠느냐는 비아냥거림으로 밖에 안 들렸다. 밑줄 치세요. 자격지심이죠 이거는 그냥. 괜히 야 니가 나가봤자 뭐하겠냐 이거지. 근데 이제 어른들 항상 그러잖아. 밖에 나가봤자 돈밖에 안, 뭐 돈만 쓰지 그냥 뭐 그냥 집안에 있어 이러잖아 어르신들. 그런 얘기로 해준 건데 이제 모기가 듣기에는 너 고아잖아 갈 데 없잖아 못하러 나가 이렇게 들렸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인물 내면 심리 다 깔고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전지적 작가 심이고. 커피 여기 있었구나. 앞에서 보면 위용당당한 7층 건물이지만 뒷문 밖은 생전 볕이 안 되는 음험하고 더러운 뒷골목이었다. 뒷골목의 구옥들은 거의 다 싸구려 음식점이어서 쓰레기통에 넘치는 연탄재 위에 끼얹은 밥 찌꺼기가 얼어 메밀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개더럽죠? 모기는 뒷골목에 들 볕을 찾아나고 떡 버티고선 7층의 괴물스러운 등어리를 쳐다보면서 이건 집이 아니다 라고 진저리 쳤다. 왜? 본인이 갈 데가 있어 없어? 하지만 얘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서 살아? 이 7층 건물을 집처럼 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집처럼 느껴져? 아닌 거죠. 아무리 그래도 야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씨 네가 호텔에서 살아. 근데 호텔 객실에서 사는 게 아니라 호텔에서 살아요 그냥. 혼자서. 그렇지 이상하지. 그 막 그 씨 어떻게 그래. 그래서 그런 거 여기 이건 집에 안으로 진저리 쳤다. 자신이 거처로 지내는
왜겠어요? 뭘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뭘 느꼈어요? 내가 여기 혼자 있으면서. 공허,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이죠. 됐나? 보이죠? 여기 안 보이냐? 번화가의 상점들은 모두로 닫혀 있었다. 철시한 거리를 색색까지 때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통 때와는 다르게 걸음 그 자체를 즐기듯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게 보기 좋았다. 집에서 식구들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설을 센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식구들 저희끼리만. 여기서부터 괄호 치세요. 모기는 이 세상에 여기부터. 모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식구라는 이름으로 저희끼리만 끼리끼리 뭉쳐서 자기를 따돌리고 비웃고 약올리고 있는 것 같아 외롭고 서러웠다. 자기만이 식구라는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녀의 작은 가슴을 한없이 썰렁하게 했다. 진짜 얘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네, 그런 적은 없어요. 얘가 직접 실제로 따돌림을 당하는 건 아니고 얘가 지금 그렇게 느끼는 거죠. 왜? 자기는 뭐가 없으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따돌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인 건 뭐야? 나만 없어져. 나만 고향이 없어? 얘는 나만 가족 없어요. 자신만 가족이... 지만 가족이 이거 오늘 팔이 뻑뻑하지? 기름칠하고 싶어요, 막. 뻑뻑해, 뭔가. 아이씨, 거긴 여기 터는 거잖아요. 진짜 얼마나 듣는다. 여기 팔 관절이 이상하다고요. 팔도 나아져요, 팔도. 팔은 이러고 가만히 있잖아. 아니에요. 얘만 털잖아, 얘만. 아니에요. 보여줘. 저 벨리댄스 만병통치약 써요, 저거. 쟤 빨리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시켜야 된다니까. 진짜 나 깜빵이 박아야 돼요. 벨리댄스만 하면 다만 나 나중에 암도 고치겠다. 저런 애가 이제 JMS 되는 겁니다. 나중에 교단 앞에 서가지고 씨 나를 따라라 막 이런 사이비 정확한 사이비. 그럼 중략됐죠? 그래서 이제 중략 부분에 이제 뭐냐면은 그 동생 찾는 거 하는데 막 적극적으로 안 찾아 이 새끼들이. 그리고 어디 있는지 알아. 근데도 이래요 그냥. 그래서 여기 이제 수철이라는 애가 나오죠. 수철이가 이제 그 오빠 되는 애입니다. 그 모기 오빠. 수철이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게 되자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6.25 때 잃어버린 누이 동생을 찾는 일이었다. 그는 돈 아끼지 않고 신문 광고도 자주 냈거니와 전국의 고아원을 사람 시켜 또는 몸소 수소문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친척이나 친구들을 통해 어디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 소리만 들어도 체면불구하고 따라 나서서 동생의 센사를 애타게 점쳤기 때문에 그의 드물게 착한 마음은 이미 일가 문중에 정평이 나 있었고 칭송이 자자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때요? 사실 가식 같은데? 그쵸? 얘만 보면 괜찮네 하는데 그러나 나오죠 바로? 그러나 여기서부터 괄호 치세요. 그 무렵 그는 이미 오목이라는 성명으로 부모 형제를 찾는 광고가 난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오목이라는 애가 이미 부모 형제 찾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이상가족 찾습니다 이런 거 이미 있어. 그러니까 지가 안 찾아도 이미 여기서 광고 내고 봤잖아. 그러면 연락하면 되잖아. 봤는데 그는 광고를 보자마자 그 진상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감추기에 급급했다. 비치. 아니지, 남자면 비치가 아니라 뭐야? 퍼킹 애스홀 아니에요? 퍼킹 애즈 뭐요? 퍼킹 애스홀. 내 똥. 안 돼, 이건 안 돼. 안 돼. 어쨌든, 샤라 퍼컴맨이에요, 얘도.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직역하니까 좀 거시기 하네. 수철의 무슨 모습? 왜냐면 이제 오목이
내가 이제 아는데 오목이가 이제 수인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수인이야. 수인이요? 네, 수인. 근데 이제 얘가 별명이 오목이었던 거죠. 오목하게 생겼나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오목이란 사람, 오르목이란 이름으로 계속 살고 있던 거지. 그래서 왜 위선적인 모습이야? 표면적으로는 뭐야? 작은 척. 네, 표면적으로는 동생을 찾는데 열심이지만 정작 됨? 네. 지우는 것도 하루 종일이네 이거. 여기 맞나? 뭔가 왜 이렇게 짧지? 어? 뭔가 이상한데? 나 뭔가 없어진 것 같은데? 바닷물에 뭐 이상한데? 어? 미용인 거 아니야? 날라간 거 아니에요? 오, 또 날라가? 개빡치네. 일단 발행 부수 몇십만의 신문 광고 중 한 장을 감춘 것으로 온 세상을 눈가림할 수 없다는 것쯤 그가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서 수인이나 오목이를 기억하는 친척이 과연 있을 것인가는 긴가민가 했다. 더군다나 외가 쪽 외에는 먼 친척이 없고 세상은 갈수록 재살기만 바빠지고 있었다. 여기 밑줄 쳐. 세상은 갈수록 재살기만 바빠지고 있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인 거죠. 왜? 얘가 지금 세상은 재살기만 바빠지고 있었다라는 게 뭘 상징하냐면 남 신경 쓰냐고. 맞아요. 남 신경 쓰냐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한다? 이기적으로 변한다고. 심지어 가족마저 외면할 정도로. 지금 여기서 누가 가족 외면하고 있는데? 오빠 언니가. 수철이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 세상에서 재살기만 바빠지고 있었다 해. 근데 왜겠어요? 왜 이렇게 점점 변하겠어요? 애초에 학교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새끼가 시험을 조져야 내가 대학을 가는데 경쟁을 너무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학교는 절대평 깐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병신이 되고 있고요. 그냥 수능 제도를 바꿔야 돼요. 그거 아닌 이상 우리나라는 안 돼요. 근데 수능 제도 바꾸면은 각 대학에서 따로 시험 봅니다. 똑같이 비슷해. 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대학을 없애면 돼요. 네, 점점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대학 가는 이유가 뭐예요? 취업하려고죠. 왜요? 취업 그냥 기업 한 군데나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딜 가고 싶어요, 너네가? 그럼 대기업 가야겠네요. 그래서 대기업을 없애면 돼요. 씨발 다 없애 그냥. 그 나라를 없애야 돼요 그냥. 다 빤스만 입고 돌도끼 들고 다녀야 됩니다. 재밌겠다. 그래도 경쟁해. 그땐 진짜 야구강식이야. 네 대가리 돌로 찍는 거야. 이 새끼 이렇게 많이 먹어. 죽어! 이거. 그땐 더 심하지. 그래서 공동체 문제부터. 어쨌든 경쟁이에요 얘들아. 뒤처지기 싫으면 남을 앞지르든가 없애든가. 없애든가? 네 뒤에는 많아도 되지만 네 앞에는 있으면 안 돼. 이래서 우리나라가 어쩔 수가 없어.
다른 나라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걔는 석유가 나오잖아. 걔는 석유가 나오잖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냥 태어나면 뭐야? 죽을 때까지 일 안 해도 된대. 국가에서 돈 다 내준대. 싸울 일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걔네는 그래서 뭐 가지고 싸워? 왕세자 자리 놓고 싸우는 거야. 그거 말고는 싸울 일이 없어. 네가 왕세자 욕심만 버리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걔네는 나라에서 돈 나오잖아. 차 사고 싶으면 차 사고 그렇게. 그래. 그럼 우리도 뭐 하면 돼요? 뭐 나오면 돼요? 기름 나오면 돼요? 북한에서 많이 나오잖아. 네? 북한에서 기름이 나온다고요? 그럼 그 새끼들 그렇게 안 사야죠. 그리고 북한에서 기름 나왔잖아요? 이미 미국이 지도에서 김정은 삭제했을걸요? 기름이 나와? 이러고 야 꼬레야 뭐하냐 야 군대 뭐하 이러고 갔지. 우리나라도 가만 안 있고. 지금 보면 그냥 한반도는 기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제강점기 때 이미 다 빨렸지. 그리고 있었어요. 에휴. 그러니까 그가 신문 광고를 감춘 것은 순전히 수지 때문이었다. 수지가 우목인 거 아시죠? 아까 위에서 얘기했으니까. 수인이죠. 수인이. 수지는 삐치고 수지 때문이었다. 수지와 수인의 각별한 우애를 잘 아는 그로서는. 왜 각별한 우애일까? 버렸잖아 수지가. 그 살짝 비꼰 거죠. 뭐 반어 이런. 그래서 그로서는 수지까지 오목이란 별명을 잊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왜? 수지가 버린 거잖아. 유기했잖아. 사진과 함께 실린 그 신문 광고를 보자 단박 그는 오목이야말로 그가 찾는 누이 동생 수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터무니없이 앳된 사진의 얼굴은 그가 기억하고 있는 난리통에 먹을 것의 걸신이나 식구들의 지청구를 한몸에 봤던 때 수인의 얼굴을 그대로였다. 따로 알아보거나 긴가민가 할 여지조차 없었다. 지청구가 이제 쿠사리 욕먹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꾸지람 들었다. 그때 누이 동생의 얼굴은 마치 인화한 것처럼 명료하게 그의 기억 속에 찍혀있었다. 누이 동생을 잃어버린 때가 그의 중학교 때였으니 그럴만도 했고 또 장남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 얼굴은 그에게 좀 채 지워지지 않았다. 수인이가 오목이란 이름으로 살아있음을 당장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 수인이한테로 달려가질 못했다. 달려갈 생각보다는 자기 말고 또 누가 수인이를 알아보았을까 그것부터 두려웠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수인이를 영영 모른 척할 마음까지 먹은 건 아니었다. 그저 마음의 충격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한 정도였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필요로 한 시간은 자기 말고도 오목이가 수인임을 여기네 여기서부터 밑줄 치면 되겠다. 오목이가 수인임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동안이었다. 만일 그런 일가친척이 있어 그에게 제보를 해준다면 그때 가서 금시초문인 척 누이를 찾아 나서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임? 자기가 후달려하지만 뭐야? 충격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한 게 왜 충격을 가라앉힐 시간인 거야? 누군가 알아볼까 봐 겁나는 거지. 그 다음에 누군가가 그때 가서 알아봐서 얘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그냥 정말이네 하고 그때 찾아도 늦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야? 찾아 안 찾아? 안 찾아. 그러니까 얘 무슨 어떤 사람이냐고. 위선적 태도를 나타낸 거지. 수천 수인 수지가 다 가족 이름. 그쵸. 근데 이제 수지가 수인이를 유기했죠. 유기였대. 인싸우트 때. 예. 걔 수철이, 예. 수철. 예, 수철 수지 수인. 수지에 대한 것인가? 아니요, 그 중략 이후엔 수철이 시점입니다. 수철이를 초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철이의 내면 세계를 전적 작가가 얘기해 준 거죠. 수철이가 이렇게 생각한다. 중략 이전에는. 오목이지, 미친놈아. 수인이. 수인이의 내면 세계를 얘기해줘. 중략 다음에는 수철이고. 오메? 어. 도대체 같이 읽는데 왜 저거를 판단 못하냐고. 너 이씨 모의고사에서 그랬다가 잣된다잉? 그래서 이 부분. 오목의 불쌍한 처지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야? 타인의 시선이.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제보를 해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침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한 때라 수철이의 갸륵한 마음을 위해 그런 기사나 광고라면 빠뜨리지 않고 훑어보았노라는 사람까지도 누이 동생은 이제 죽은 셈 치라는 위로의 말을 해줄 정도였다. 그러니까 다들 못 알아본 거죠. 얘가 얘인가? 이렇게. 그러나 오모기가 수인임을 알 사람은 천지간에 수철이 하나밖에 없는지도 몰랐다. 오직 자기만이 오목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데 자신이 생길수록 그는 오목이를 찾아 나서길 망설이게 됐다. 뭐야, 이제 나밖에 몰라? 딴 사람도 모르네? 그럼 얘가 이제 굳이 찾아 안 찾아? 네, 안 찾죠. 오목이를 오목인 채로 버려둔들 어떠랴 싶었다. 그런 생각이 처음 떠올랐을 때만 해도 스스로도 섬뜩할 정도의 간지였다. 간지? 그 뜻의 간지가 아니겠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간지가 아닐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 참으로 망측한 신부였고 그런 자신이 정떨어져서라도 어떤 변명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며칠을 혼자서 궁리에 궁리를 거듭한 끝에 얻어낸 변명은 누이 동생이 몸담고 있는 곳이 하필 고아원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새삼스레 고아원의 진저리를 쳤다. 여기서 기적의 논리 나오거든요. 여기 밑줄 쳐. 그렇다면 고아가 고아원 아닌 어디에 있어야 한단 말인가? 고아는 고아원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안 데리고 와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적의 논리죠. 그러니까 합리화하는 거야. 이제 합리화하는 거예요. 얘 고아잖아. 고아는 고아원에 있어야지. 이런 소리입니다. 그는 자신의 억지에 실수했지만 지도 알죠? 지도 실수하잖아요. 이러잖아. 그 억지를 철회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해요. 거기 밑줄 쳤죠? 그 자신 억지에 실수했지만 그 억지를 철회하지 못했다. 즉 여기 결국 뭐야? 결국 오목을 그렇지. 학생은 학교에 있고 군인은 군대에 있어야 되고 고아는 고아원에 있어야 돼요. 얘 놀립니다. 그게 맞나? 아니요. 이게 맞아? 근데 그건 안 나오네요. 뭐야? 언니랑 비치? 전남친. 아, 언니랑 전남친. 이거 뒤져, 이거 뒤. 비치? 얘 빡빡이요? 빡빡마렵다고요? 아, 난 또 씹어. 아마 예, 이거 다음이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목이가 결핵 걸리기 전까지 그 얘기가 다음이에요. 뭐 어쨌든 그때 수철이는 이미 결혼해서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자식들을 두고 있었고 하나 두고 있었고 하나 남은 누이 동생 수지를 부럽지 않게 호강시켜가며 곱게 기르고 있었다. 그는 좋은 집안에서 고생 모르고 자라서 그에게 시집와 그의 자식을 안아준 나의 낳아준 아내를 누구보다도 사랑했다. 너무 사랑해서 누이 동생이 하나 달린 것도 속으로 미안한데 하나를 더 끌이다니 그것도 고아원으로부터 그건 참아 못할 일이었다. 미주 쳐. 너무 사랑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지금 내 현재 가족들을 너무 사랑해서 누군가를 또 데려오지는 못하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이제 가족이 늘어나면 또 신경 써야 될 것도 있고 뭐 좀 복잡한 게 좀 있잖아요. 뭐 재산 문제도 있고 뭐 이제 또 사람 하나가 늘어나고 이게 그리고 가족 간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십몇 년간 수십 년간 떨어져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가족이라고 와봐. 그 단적으로 생각해봐. 너네 부모님이 갑자기 네 나이 또래 너랑 동갑인 남자애나 여자애를 갑자기 네 남동생이다 여동생이다 데리고 와. 좋다고? 근데 이제 너랑 살아온 환경이 아예 반대고 성격도 반대야. 집에서 담배 피워. 집에서 담배 피워. 아, 그건 좀... 막 니한테 꽁초 막 털로 막 니 안경에 자물쇠 걸고 막 그래. 아, 너보다 싸움 잘해. 짠세다. 너보다 싸움 잘한다고. 그러니까 막 얘가 막 너무 험하게 자란 거야. 생활하다 왔어. 진짜로 막 등에 잉어 있고. 경찰에다 신고해야죠. 근데 너랑 동갑이라니까? 너랑 동갑이랄까? 근데 너네 부모님은 왜 얘한테 그러냐? 얘한테 뭐 얘랑 잘 지내야지 막 이러고.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그렇죠. 나. 벌써 신고할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데리고 온다고요. 그냥 그런 세림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 진짜 만약에 진짜 진짜로 그렇게 되면 아마 진짜 조금 불편하긴 할걸요. 만약 인성이 안 좋다면 부모가 골치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죠? 17년간 너네 부모님이 키운 게 아닌데. 그리고 걔도 그냥 솔직히 막말로 너네 부모님을 부모님이라 할까? 진짜 부모님도 불구하고 17년간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와서 하루가 아침에 내가 네 엄마다 아빠다 이러면은 걔 입장에선 그런가 보다. 어쩌라고. 그치 솔직히 진짜 어쩌라고. 이제 와서 나빠. 그치. 어색한. 그쵸. 어색한 것도 보죠. 걔도 불편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우리나라 법적으로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보호자면은 데리고 가는 게 맞거든요. 일단은 네 방 두 개로 쪼개야 돼요. 근데 그래 갑자기 네 갑자기 생긴 자식 걔 어디다 있어? 거실에서. 아니지 거실은 공용공용이니까 그냥 일단은 누구랑 일단은 네 오빠랑 같이 지내? 네 형이랑 같이 지내? 이렇게 하겠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서열 정리 들어가야죠. 어. 선빵 필승입니다. 선빵 필승이에요. 근데 이제 잘못해서 이게 개또라이야. 막 얘가 칼 집어던지고 막 가위 집어던지고 어쩔 수 없어. 생원제 푸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수지가 미친 게요. 얘가 이제 6.25 때 헤어질 때 은 표주박 노리개? 뭐 이거는 좀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이게 던져가지고 저거 가져와 이러고 이렇게 지우자 뗀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결핵 걸려가지고 이제 막 알아 누워.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수지가 좀 마음 빚이 있잖아. 그 미안해가지고 막 어디 막 뭐 취업 자리도 알아봐주고 뭐 중동으로 취업할 그런 것도 알아봐 줬어. 근데 내가 결핵을 알아 누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병문안 갔는데 그 은표주박 놀이개를 수지한테 줘 고맙다고. 그러고 죽어. 수인이요? 네 수인이가.